여러분, 2024년 파리 올림픽 가슴이 간다!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태권도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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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아, 태권도도 못하면서 올림픽을 어떻게 가려고? 아니, 제가 태권도 하는 거 봤어요? 아니, 그러면 가스맨 태권도 규칙은 알아? 아니, 이리 봬도 저 검은 띠예요. 어? 아, 그럼 됐고. 우선 이분에게 실력부터 검증받자고. 누구야?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58kg 이하급 금메달 장준 선수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어, 네, 이쪽으로 와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도 국가대표 장준입니다. 자, 우리 장준 선수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장준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가슴에 준비됐어요? 야! 자, 우리 장준 선수 또 수상 기록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016 버너비 주니어 세계선수권 금메달, 2017 아키라우 주니어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2018 우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금메달, 2019 세계선수권 금메달,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봤죠? 진짜 세계가 인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정말 멋진다, 최고! 자, 장준 선수는 태권도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 이제 형이랑 같이 그냥 태권도장에 다니다가 이제 제 운동을 좀 좋아하고 잘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가 처음으로 태권도장에 갔던 게 나이가 어떻게? 7살 때. 7살 때? 네. 국가대표로 발탁된 건 언제세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 7살에서 그리고 10년 만에 발탁되신 거네요? 네네. 와, 역시 떡잎부터 남달랐네요. 그쵸. 어떻게 인정하시는 부분인가요? 떡잎부터 남다르셨나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또 장준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또 너무 멋있게 네. 차지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이번에 포상금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혹시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금메달을 따고 포상금을 받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한국 가스공사 소속으로 또 이렇게 가스공사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또 한국 가스공사 팀을 위해서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준 선수의 답변을 들으니까 어때? 같은 한국 가스공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저도 응원할게요. 가스맨이랑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준 선수가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따고 큰 성과를 이루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또 다음 달에 또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질 만도 한데 이렇게 또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 정말 리스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스맨이랑 제가 장준 선수에게 제대로 태권도를 한번 배워볼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전수받을 기술은 몸풀기에 가장 좋은 송판격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가스공사 태권도단 소속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이기범 선수 반갑습니다. 어떤 기술로 송판을 격파하실 건가요? 태권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발차기인 돌려차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맨, 돌려차기 자신 있어? 오브코러스 자신 있지.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시범 보여주시면은 네. 그거 한번 저희가 네.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 이거를 이제 저랑 가스맨이 이걸 한다고요? 무서워! 와! 가스맨 보여? 야, 보인다!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헛! 오! 가스맨 어때? 내가 더 잘한 것 같지 않아? 제가 MC 봐도 잘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는 내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좀 봐준 거고 두 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잘한 것 같으세요? 저 아닌가요? 그래도 가스맨보다는 MC분이 더 잘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우리 장준 선수의 필살기죠. 발차기를 배워볼 건데요. 가스맨 자신 있어, 발차기? 하! 오, 잠깐만. 이걸 또 저랑 가스맨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가스맨!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가스맨 할 수 있어! 하! 화이팅! 화이팅!
제가 혹시 조금만 아, 높이를 우리 가스맨한테 맞춰서 이 정도? 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가스맨 어? 검은 띠라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집중 뒤에 돈 있고 네 그래도 두 분 다 잘 차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화제가 됐던 챌린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병뚜껑 챌린지라고 혹시 두 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봤어요. 어?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선수 화이팅! 아 설마 잠깐만 와! 최고! 아니 제가 이거 안 해보셨다고요? 네. 제가 너무 쉽게 끝내셨는데 와 역시 우리 장준 선수가 보통 선수가 아닙니다. 야 역시 국가대표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장준 선수 최고! 최고! 자 저희가 이제 우리 가스맨과 함께 우리 장준 선수를 모시고 뭐 태권도 기술도 배워보고 챌린지도 해봤는데 저희가 또 배운 기술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 가스맨이 대련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아 네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혹시 심판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죠? 네. 냉정하게 네.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스맨 아? 준비됐어? 이야! 가스공사의 대표 마스코트로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장준 선수에게 배운 우리 정권 지르기부터 시작해서 딱 세레모니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자 시작! 아파! 이 정도면은 뭐 잠깐만 이렇게 돌려치는 것도 있나요? 반칙입니다. 자 아파! 알겠습니다. 그만. 자 그러면 우리 장준 선수가 심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스맨도 진짜 잘했는데 이제 MC분이 이제 자세도 좀 정확하시고 더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MC분 승리로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가스맨 좀 더 분발해야 돼. 가스맨 다음에 나한테 한번 태권도 배우러 오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 알았어. 자 오늘 우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장준 선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장준 선수처럼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린 꿈나무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네. 이렇게 하면 태권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요즘 태권도가 좀 유연성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유연성을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장준 선수가 전수해주는 팁! 유연성을 기려합니다. 우리 가스맨은 궁금한 거 없어? 장준 선수 오늘 같이 이렇게 촬영했는데 네. 촬영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고 또 앞으로도 가스맨이랑 또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와 최고! 혹시 앞으로 각오나 혹시 아니면 또 목표가 있을까요? 한국가스공사를 대표해서 이제 내년에 파리올림픽에 꼭 출전해가지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태권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랑 가스맨도 함께 우리 장준 선수를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